마지막 곡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오늘 들으신 곡들 또 저희 클라비스에서 노래해주시는 분들의 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곡 있으시면 한 번씩 검색해주시고 또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곡은 신청하신 곡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라는 곡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이라 생각이 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20대 초반 때 나왔던 노래 같아요.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이 노래를 아시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너. 네. 아 정말요? 아 네. 근데 한 30대 처음 보이시는데 30대 한 네. 아 정말요? 아 저랑 비슷하실 것 같다고요? 아 그럼 인증 오픈해 볼까요? 저보다는 어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나이 잘 맞추는 편인데 잠깐 쳐다봐 주시겠어요 저를? 그럼 제가 그냥 제가 그 나이로는 말고 몇 년생으로 한 7, 8 정도 되시지 않을까? 땡? 아니 여기 남자 땡? 아 땡이에요? 거기서 더 위에요? 아 정말요? 아 7, 8보다 더 어리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 나 원래 잘 맞추는데 오늘 또 잘못 갔네. 아 그러면 80이시겠네요. 그죠? 제가 거의 손님들의 나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서 거의 맞추거든요. 이제 80이시겠네요. 근데 바로 딱 나오셨잖아요. 80이라고 할까 하다가 아 오늘 네 네 아 오늘 느낌이 왔었는데 제가 손님들 나이 거의 보면 한두 살 차이 안에서 거의 다 맞추는 편인데 아 오늘 비껴나갔네. 아 원숭이 뜻이군요. 네. 계산이 엄청 막 빨라가지고 아까 왜 7, 8이 생각났을까요? 아 오늘 조금 비껴봤네. 참고로 저랑은 10살 차이 나십니다. 네. 제가 위로 네.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저보다는. 네. 아, 딱 맞췄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아니 또 그 2년 젊어지시도록 또 관리 들어가셔야죠 뭐. 와인 드시면 젊어지는 거 아시죠? 오늘 맛있는 와인 드셔가지고 그레이시가 오늘 그 드시는 그 조식 와인은 그 장바구니가 같이 그 들어있어요. 그 서비스로 그 시즌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가실 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 에코백 같은 거 있죠? 네,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같이 챙겨드릴게요. 마지막 곡 신청하신 곡 가질 수 없는 너. 이 노래는 한 1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는 곡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오늘 화요일이군요. 죄송해요. 제가 어제 그 그레이시가 쉬는 날인 걸 깜빡하고 그 쉬는 날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화요일이군요. 네. 오늘도 화요일날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7월이 시작되고 이제 더위가 시작돼서 휴가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디로 가실지 저는 올여름에는 그냥 휴가 포기했는데 휴포자로 여러분들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시는 7월 초 되십시오. 마지막 곡 가질 수 없는 너. 중간에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취한 네 목소리.
슬픈 예감 가르면서 내게 그와 달려갔던 날 그 밤 이리야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눈물 섞인 네 목소리는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님이 된다면 내게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